지난 세 사람의 미국 대통령들, 오바마, 조지 W. 부시, 클린턴, 이 세 사람에게 북한의 핵 문제는 첫째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당장 이것이 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그냥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것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입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고 하면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 보통 정치가와 다른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정치가입니다. 세계의 어느 독재가들도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에서 절충을 해서 협상을 하면은 대부분 응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 김정은, 김정일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협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대통령들은 아주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북한은 중국에게는 꼼짝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만 잘 이용을 하면은 중국이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과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의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령 오바마의 경우에 있어서 오바마는 strategic patience, strategic patience란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할 때는 전략적인 인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그 고집은 세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는 굴복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또는 중국이 어차피는 우리 말을 듣고 북한을 조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직접 협상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잘 접촉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문제가 제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전략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인내를 해봤지만은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북한은 다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워헤드 탄두 미사일 앞에다가 다는 그 원자탄 탄두를 소형화
하는 데에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면은 그것이 미국 본토에 와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 국가정보국장이 했는 말이 뭐냐고 할때면 Nuclear weapons are their ticket to survival.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해 나가는 티켓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핵무기가 없으면은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퇴직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선거 운동 때 공약을 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긴 되는데, 트럼프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이 북한의 핵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인기가 제일 없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40%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수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첫째로 자기에게 반대되는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기가 지명한 강요들, 자기가 지명한 우리말로 장관들을 많은 상원 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그 직책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은 이 사람들을 상원에서 다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준이 그렇게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트럼프는 선거 공약으로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또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이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는 트럼프가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겠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지금 해야 할 아주 큰 문제는 인프라스트럭처 펀딩.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기관 시설을 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함으로써 미국의 직장을 많이 만들고 경제를 부흥을 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이 또한 그렇게 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보다도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인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지만은 다 실패를 했는데 트럼프에게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트럼프에게 비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나온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절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지금까지 했던 식대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정상회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딱 마주 앉아서 직입 단도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말해서 절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주장이 아주 대치가 되고 두 사람이 다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김정은이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서로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은 했지만은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들이 중국을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선거 공약대로 이제 중국을 탄압을 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쉽게 트럼프의 요구에 응답을 해 주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중국은 중국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중국이 중심이 된다. 중국은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중국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군사시설도 상당하게 있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외교력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할 것 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 순순히 복종을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발전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에 대하면은 그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비하면은 약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제재를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못 살게 그렇게 굴면은 중국이 항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중국이 그렇게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제재를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군사적인 위협을 한다, 협박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다가 군사시설을 아주 강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겁이 나서 항복을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중국이 위협을 당할 것은 위협을 느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핵무기를 없앨 정도로, 그런 정도로까지 협박을 위협을 느끼겠느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다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문제는 선제 공격인 것입니다. Preemptive strike, preemptive strike. 트럼프가 북한의 군사시설에 폭격을 해서 그 군사시설을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느냐? 김정은이는 지금 모든 군사시설을 전부 다 비밀리에 여기저기에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다 숨겨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폭격을 해서 없애버렸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한과 일본 미군 주둔해 있는 거기에 전부 또 폭격을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excuse me. 중국이 그냥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이북의 편을 들어서 이제 또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악화가 되면은 제3차 대전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느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본과 한국에서 또 반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까지도 이 문제를 비껴나가기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지만은 이러한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와 마주 앉아서 그러면 우리 미국이 너희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서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하지는 않겠다. 핵무기 지금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더 발전은 시키지 말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만 해도 어느 나라 아무 다른 나라가 너희를 공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방위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얌전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이러한 선에서 절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격을 볼 때 트럼프의 자존심으로서 이러한 절충을 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대단히 궁금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한국이 이 문제 때문에 피해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못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은 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로서 우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